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손님에게 선택받는 식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식당을 지나가다 좋아하는 냄새가 나면 들어가 먹거나 간판이 잘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단골 식당도 가고 말이죠. 그래서 간판에 조명도 넣고 서로 크게 만들어 잘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장사를 해야 단골들을 만들고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유행한다는 전화번호. 여러 개 놓고 장사하는 배달 식당을 오픈하면 될까요? 아니면 탕후루를 배워서 개업하면 성공할까요? 사업이 목표인 이상 어느 종목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화번호를 여러 개 놓은 식당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곳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골집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금세 맺어진 사이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관계도 있을 건데요. 공통점이라면 전화번호는 한 개로 영업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한 개가 상식인데 그것에 반하면 뭔가 이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단골들이 좋아하는 식당은 상식적이었을 것입니다. 사장은 부지런하고 꾸준하기까지 했을 건데요. 하지만 첫눈에 선택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장 내면의 생각이나 철학을 알기 어려웠을 거니까요. 개업 후 식당의 에너지가 손님에게 전달되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쌓였을 것입니다. 꾸준히 영업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위생적인 복장, 음식을 먹고 속이 편한 이야기들이 모여 기억에서 지워지거나 선택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음식의 본질과 더불어 인간에 대해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눈앞의 이익만 따지는 식당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배민과 쿠팡이 자영업자들에게 원성을 사는 이유도 비슷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거나 내 몸을 생각하듯 식당을 운영하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이 비슷한 단골들이 생기고 팬덤도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성취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 꾸준한 상호작용으로 상생의 토대에서 얻는 성취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자영업자의 고혈을 뽑아내는 사업은 규제다운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인데요. 조만간 바로잡히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